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6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을온 예술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와 청소년 역사문화 진로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이며 모집 마감은 인원 마감시입니다. 교육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13일 총 8회차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참여비는 무료이며 프로그램 내용으론 1인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촬영 편집 과정과 성북구 역사문화공간 청소년 이해 교육입니다. 문의는 마을온 예술로 하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청소년 문화 예술 강사 및 1인 크리에이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와 와보숑이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소식과 마을 소식을 전달할 새로운 영상 뉴스 이름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참가 자격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링크 주소로 신청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는 6월 29일이며 선정 시 개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내역으로 선정작 한 분에겐 5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과 참가상 5분에겐 커피 쿠폰 한 장을 드립니다.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기 바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을잡지 정릉 야책에서는 성북 주민분들의 자유 에세이 및 단편소설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1.5매에서 2매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성북구 주민 혹은 어린이, 청소년 작품도 모두 환영합니다. 마감은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입니다. 정릉 야책은 정릉 주민이 만드는 마을 잡지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지원으로 발행됩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생명가족 작은 도서관 안심도서 대출 안내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29일부터 임시휴관 종료시까지이며 이용대상은 생명가족 작은 도서관 대출 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권수는 1인 3권 이내입니다. 또한 도서대출 이용자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휴대용 손소독제도 1인 1매씩 나눠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